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원주택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로망이죠. 이런 푸른 잔디밭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깔끔하게 지어놓고 산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게 도시인의 꿈입니다. 마당에는 이렇게 파란 잔디를 키워가지고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 텃밭에는 여러 가지 채소를 심어서 내가 먹을 먹거리는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 하는 자부심도 있고, 풋고추 같은 경우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바로 밭에 가가지고 따서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집 앞에는 이렇게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또그 위에는 폭포가 이렇게 쭉 흘러내리면서 여름 되면은 시원하게 물놀이도 할수 있고, 또 손님들 오면은 자랑도 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뭐 완벽한 인생이죠. 와, 이렇게 산다는 거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에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해양 스포츠도 하고 자기가 원하던 거를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은 기존의 전원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후기를 많이 올리시고, 전원주택의 생활의 단점과 장점, 그 다음에 시골 텃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닥쳐서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뜻 전원주택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전원주택 붐이 일면서 시골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엄청나게 낀 거죠. 이런 쓰러져가는 시골집도 땅값만 평당 30만원, 40만원은 예사고, 바다나 호수가 보인다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100만원부터 깔고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닷가 어촌마을에 2층을 지어야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땅인데도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평당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건축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오른 건 당연하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옛날보다 한30% 건축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이제 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땅도 구입해야 되지만은 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출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새로 짓거나 땅을 구입하기도 상당히 망설여지는 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전원주택의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은 매물로 내놔도 쉽게 팔리지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팔릴까 말까, 그것도 가격을 뭐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야 겨우 거래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4억, 5억 되는 자금을 이 시골 땅에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원주택의 난개발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요새 시골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마을마을마다 이렇게 전원주택지를 조성을 해놨는데, 실제 분양돼서 건설되는 곳은 보기 드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원주택을 개발해서 분양하는 업자들은 절대 비싼 농지나 이런 걸 사지 않습니다. 임야를 사죠, 대부분. 그래서 싼 임야를 이제 개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필지로 나눠가지고 택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임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야산이죠. 이런 야산도 요새 4만원, 5만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로 놓고 토목공사 해가지고 석축 쌓고 기반시설 깔고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그 토목 허가 비용 해봐야 평당 한 30에서 3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원가는 한 40만원 정도 드는데, 실제 분양은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주택지 분양하면 돈 많이 벌들 하니까 돈좀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원주택지를 엄청나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근데 수요는 조금밖에 없는데 공급이 엄청나게 넘치다 보니까 지금 전원주택지가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이걸 자기가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거의 절반 가격에 가깝게 내놔야 지금 거래가 겨우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적인 손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투입한 원가, 땅값, 거기에 절반만 건지고 나가는 거니까, 전원주택 이제 현실을 아시는 분들이, 야, 이거 잘못 투자해가지고는 내 원가도 못 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쉽게 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내수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우세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쉽게 투자했다가는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농막이죠. 예, 전원주택 대신에 가성비 좋은 농막 이걸 가지면은 거의 뭐 전원생활에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 아니고 6평 정도의 농막만 하더라도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에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원주택 수요가 이제 농막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원주택은 진짜 4억 5억 들여서 지어봐봐야 나중에 진짜 제값도 못 봤는데 이런 농막은 아무리 화롭게 하더라도 3천만 원, 4천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해서 한 10년 정도만 여기서 생활하고 또 주말에 와서 세컨하우스로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본전을 뽑기 때문에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보다는 오히려 그냥 땅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원주택의 인기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